안녕하십니까?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. 지난 시간에 고전 미인과 현대 미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여성 인권의 시장에 따른 결과로서 얼굴 이목구비 중에서 여성성을 상징하는 부위인 그 입술이 그 달라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또한 쌍꺼풀도 없이 찢어진 눈매에 광대뼈도 툭 튀어나온 동양인 슈퍼모델이 왜 예쁜가 궁금할 경우 입술 비율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분의 얼굴 비율을 분석해보면 눈썹이 그 남성과 같이 그 진하긴 합니다만 그 갈매기처럼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으며 쌍꺼풀은 없지만 눈동자 자체는 큰 편입니다. 그리고 왼쪽 눈이 작고 오른쪽 눈이 큰데 이 정도면 그 정상적인 범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윗니 보임이 많은 것으로 보아 눈에서부터 입까지의 상악골의 수직 길이가 긴데 그 눈과 눈 사이가 이렇게 조금 멀어서 좀이 눈과 입 사이 거리가 좀그덜 멀어 보이는 비율 조정이 되었으므로 함부로 그 앞트임을 해서 눈과 차이가 가까워 보이게 해서는 안 되는 얼굴이기도 합니다. 얼굴 중에서도 이분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는 부분은 역시 그 입술인데요. 서양인과는 다르게 동양인이나 흑인의 입술의 경우 그 입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술이 도톰할 경우 오리주둥이가 되거나 닭똥집형 입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이 사진의 경우도 아시안 슈퍼모델답게 무쌍해 애교살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만 중안부는 길지 않습니다. 눈 따로, 코 따로, 입 따로 본다면 아주 좋은 기운이고 특히 입술의 볼륨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입니다. 오악육부를 분석하여 보면 빨간 타원의 이마뼈가 동양인 치고는 이렇게 앞으로 아주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며 하늘색 원의 그 관골과 노란색 화살표의 사각턱뼈도 엣지 있게 하관을 바치고 있고, 볼이 통통하게 되면 이 하얀색 선 부분에 이 굴곡이 잡히지 않는데, 그이 부분이 적당히 꺼져 들어감으로 인해서,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볼패임이 있으면 뭐 나이 들어 보인다, 뭐, 그렇게 뭐 광대뼈가 더 나아 보인다 그러는데, 사실 이러한 그 꺼진 부분이 그 적절하게 그 들어감으로 인해서 광대뼈에서부터 아래턱까지의 그 골격성 V라인 엣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사각턱뼈를 잘라서 이렇게 V라인을 만들면 성형괴물의 그 V라인이 되는데 이와 같이 광대뼈와 아래턱까지의 이 화살표 라인에 이 V라인이 보이면 아주 예쁜 모델의 V라인이 되는 것입니다. 역시 하이라이트는 입술입니다만 이 입술이 오리주둥이나 닭똥집형 모양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파란 화살표 부분으로 표시된 코옆 꺼짐으로 인해 입술이 그 전방으로 이렇게 경사진 이유이기 때문이고요. 두 번째로는 턱끝 돌출의 그 받침이 부족하여 파란 화살표 끝에 귀족 꺼짐과 녹색선 부분에 턱끝이 꺼져 있으면서 입술이 더 전방으로 돌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. 즉, 이 슈퍼모델 여성의 얼굴을 더 예쁘게 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는데요. 역시 아니나 다를까 45도 사면 얼굴, 즉, 그 오블리크 뷰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마면, 중안면, 하안면부의 그 얼굴 깊이를 우리가 이렇게 볼수 있겠는데요. 노란 사각형의 하안면이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보다 더 전방에 위치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서양인의 경우 하안면은 이 노란 사각형의 위치라고 하여도 중안면부가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융기되어 빨간 사각형의 중안면보다 노란 사각형의 입이 낮은 위치라서 돌출입이 적은 것이 되겠고요. 흑인의 경우 이 빨간 중안면은 솟아 있는데 반하여 하관이 전방으로 더 돌출이 되어 입이 나와 보이는 것입니다. 즉, 동양인의 경우 코 옆꺼짐으로 인해 입술이 돌출되었으며
흑인의 경우는 입술 자체가 돌출이 된 것입니다. 이러한 오리 주둥이 입술이나 닭똥집 입술의 특징적인 사인으로 여기 턱끝 호두주름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. 이를 교정하게 된다면 그이 오리 주둥이 입술이 송혜교 입술로 변하게 되겠습니다. 오늘은 그 해외에서 인정받는 그 동양인 그 아시안 슈퍼모델들의 얼굴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아무래도 서양에는 쌍꺼풀지고 큰 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 동양인 슈퍼모델 하면 그 무쌍의 작은 눈이 그 엑조틱하니 그 매력으로 다가선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시안 슈퍼모델들이 예쁜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